너무 안 하던 거라 너무 어색한데? 네? 자기야? 저도 자주 하는 건데도 여기 오니까 어색한데요? 아이 반갑습니다.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4년 만에 만 4년 됐어요. 만 4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뱃속에 또꼬미까지 그렇게 치면 두 아이의 엄마 아빠. 그렇죠. 제 얼굴에 막 눈물을 떨어뜨리고 막 콧물까지 떨어뜨리고 이번에도 둘째를 낳을 때 또 사실 솔직히 울 것 같긴 해요. 아니 당연하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럼요. 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또 울더라도 주책 바가지라고 욕하지 마세요. 이해할게요. 아 감동하셨다고요? 욕 되게 먹었는데 집착 나가지라고. 어떻게 아기 낳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부인이 이제 여자로 안 보인대. 여자로 안 보여. 응? 여신으로 보여. 여신으로 보여. 여자분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남자분들은 동영아 씨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요? 쟤는 왜 저래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진짜로. 그래서 날 그렇게 되게 피했구나. 남자들 싫어하더라고. 어때요, 진짜? 느낌 많이 달라졌나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힘들어하는 누나. 여신 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신이 웬 말이야. 이렇게 사람 때리는 여신이 어딨어. 어머 오해하시겠네. 밤마다 입술로 때리잖아. 아유 아주 오해의 손실을 많이 남기시네 오늘. 저는 승재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 애는 너무 애 같은데 그쵸? 혹시라도 저희와 같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5살 치고 승재 정도면 빠른 거니까 아유, 엄청 빠른 거니까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자기가 스트레스 주잖아요. 제가요? 승재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이러면서. 아 그랬나요?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저희 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기 곰이 승재네 오늘. 자기 속상해하지 말고 봐. 아니 아니 바람쥐. 어? 엄마다! 초가 엄청 많은데요? 용아빠 생일이었구나. 어쩐지 초가 많았어. 누구 생일이게? 누나는 날. 오늘 아빠 생일이라 엄마 일찍 왔잖아. 노래 불러주자 아빠. 오 아빠 생일, 장희 생일 축하해. 승재야, 오늘 무슨 날이야? 내 생일, 아빠 생일 아니야. 승재야, 오늘 승재 생일 하고 싶어? 아, 봐봐. 왜?
그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저 어떻게 아 진짜 승재야 승재야 앉아봐 항상 아빠 얘기 좀 해 승재가 왜 기분이 안 좋아졌어 몰라 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어 그럼 승재 생일 해 오늘 승재 태어난 날 하고 싶어 승재 생일 해 어 승재야 이리 와봐봐 하지 마 그래 그러지 어? 마 오늘 아빠 생일인데 승재한테 생일을 양보할게 알았지? 네. 시작.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승재. 아니 생일 파티 할 때는 꽃갈 모자 써야 되잖아. 꽃갈 모자 갖고 와? 알았어 기다려. 내가. 엄마, 아빠, 꽃갈 모자 이거. 어, 그래, 자, 알았어. 그래, 이거 하자. 오. 자. 난 블루. 어. 난 스카이 블루.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승재.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야? 오늘 소원? 케이크 크게 해주세요. 하늘까지 되는 어? 케이크. 하늘까지 나는 케이크 먹고 싶어? 알겠다. 알겠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늘 생일이라서. 생일이라서 왜 빨리 애 데리고 고생할까 봐 왔지. 오늘 선물은 자유야 자유. 아빠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서 오늘 승재 아빠도 자유 시간을 좀 갖게 해주는 걸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승재야, 아빠 나갔다 온다.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부럽다. 어? 부러워요? 네. 아빠. 자기야, 이때 우유 하나 하자. 우유 떨어져, 승재 때문에. 되게 무서워. 자유다. 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234화. 거짓말 같은 하루. 엄마, 이거 같이 해요. 이거 뭐야? 카드. 아, 그래, 카드. 진짜 많아요. 얘 그림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찾아보자. 이건 뭐라고 쓰였어? 도, 아, 뱀. 오, 그럼 이건 또 뭐라고 쓰였어? 해, 우. 오, 승재 글씨 잘하는데? 이건 뭐야? 곡불소. 곡불소. 이거는? 갈라파오스 거북이. 얘는 두 글자밖에 안 쓰였어. 거북. 거북. 누나 말해주세요. 네. 아, 승재가 그 대만 여행 내내 소고기 국수 찾을 정도로 진짜 좋아했거든요. 국수 만들어주시는구나. 아, 저 엄마는 못하는 게 없네. 어, 이제 다 됐어요. 줄게요. 승재야, 이제 먹자. 오, 해서 먹자. 네. 어때? 맛있어. 맛있다? 저렇게 면을 땡겨 올릴 정도면 많이 먹어본 솜씨예요. 그렇지. 면치기라 그러죠? 네, 꿀똥치기. 우와. 대만에서 먹은 게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네,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자.
정말 고마워. 근데 쌈 못 싸요, 아가라서. 한 입만 먹어봐. 아. 아니야, 아니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도와줘! 도와줘! 또 뽀뽀해 주는 거야? 맛있어, 사?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는 거. 응,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다고?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왜? 어떻게 생기는 것 같아? 아빠 씨랑 엄마 씨가 합치면. 어디 봤어? 응? 내 유치원 선생님이. 맞아, 그렇게 생기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면 튼튼하고 건강한 아빠 씨만 들어갈 수 있어. 네. 평상시에 밥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 승재야, 너 동생 있으면 좋겠어? 내 동생? 응. 생기면 좋겠죠. 진짜로? 며칠 지나야 돼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어야 돼. 진짜 오래 있어야 되지. 아, 9개월. 승재도 엄마 뱃속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 그때는 승재는 아니었지. 그땐 뭐였어? 엄지. 그렇지. 엄지 그거예요. 동생 생기면 이름 뭐 지어줄 거야?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라고 그럴 거야? 귀요미야, 안녕. 나를 고승재지. 승재는 고승재니까 그럼 고요미라고 그래야겠다. 고요미. 그래도 동생을 싫어하진 않네. 바라나 보다, 동생을. 연우가 어느 날 저한테 아이가 나오는 입구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배꼽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믿은 거예요. 지금도 배꼽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 왜 임신했을 때 튼살 크림 바르잖아요. 그걸 이렇게 본인이 연우가 발라주다가 크림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배꼽 위에 소복히 쌓아두는 거예요. 크림을? 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배꼽으로 크림이 들어가면 아기 피부가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 본인하고 아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배꼽이. 그래서 밤만 되면 그 장윤정 씨 배꼽에다 대고 아기야 나오면 예뻐해 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 뭐냐고? 글쎄. 너 대만 간 거 아니야? 안 봤네. 얘도 안 봤네. 엄마, 아이스크림 해주세요. 엄마, 아빠요. 알았어, 밥 잘 먹어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 네. 승재도 도와줘. 아이스크림은 한 개 먹고 다음 주에 또 먹고 다음 주에 또 먹고 이래야 돼요. 승재야,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까 편하지? 이제 이걸로 같이 만들어보자. 아, 잘한다. 자, 그것도. 아, 아프고. 아, 아프고. 계량 컵에 누텔라를. 초콜릿이에요, 커피. 초콜릿인 것 같은데. 한 개만 먹어보세요. 한 개만 먹어보세요. 아니야. 여기다 부어야 돼. 여기다가. 우와. 우와, 진짜 기대된다. 기대돼. 섞여라, 섞여라. 잠깐만, 아쉽다. 다른 것도 부어야 돼. 다른 것도. 올리러 갑시다. 올리러 갑시다. 진짜 아이스크림이 올 때까지 우리 좀 기다리자.
네. 노래 하나를 부르면 더 잘한다. 동해 물가에 사지 마르고 달도 아, 진짜 잘한다.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네. 동해 물. 동해가 어디야? 독도 울릉도. 그치, 독도 울릉도가 동해에 있지.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죠. 독도는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충성. 충성. 독도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리나라 경찰 아저씨. 거기 있었구나. 백두산은 뭔지 알아? 백두산? 어. 백두에 있는 산. 맞아. 저기 우리나라 제일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야. 마르고 닳도록은 무슨 뜻이야? 마르고 물이 마른 뜻. 그치, 물이 마르고.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그건 영원이란 뜻이야. 이런 산이 다 사라진다. 사라지죠. 완전 없어지진 않겠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무슨 뜻이야? 잘 살아라, 마음껏도. 마음껏도. 그렇지. 빨리 먹고 싶다.